그 네. 저기 사연이 좀 있어서 이게 네. 한번 깨야 될 것 같아. 아나운서하고 무슨 사연이?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자 아나운서들이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며느리감 순위가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저는 집사람이라 학교 때 6년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처갓집이 되게 정말 그냥 딱 그 평균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열쇠 3개가 뭐야, 0.3개가 또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결혼 승낙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제안한 게 뭐냐면, 방법이 없다. 네가 좀 잘 돼서. 아나운서 쇼. 아나운서가 되고. 아, 시험 봐라. 네. 너무 웃기다. 목적이 하나예요. 나는 결혼 승낙만 받으면 돼. 일단 입사 시험에서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MBC 안 와서 유산 토막만 하면 돼.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보고 했더니 그때는 MBC는 또 빨라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 인턴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가점도 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인가 인턴을 했어요. MBC에서. 네. 갔더니 선배 아나운서 남자가 계속 그래. 역시 그런 기운이 있네. 기운이 MBC도. 제가 MBC를 나오면서 MBC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전통이었네, 전통이. 그래가지고 충격이다. 그 국장까지 하신 분이 MBC에서. 저런. 이야. 그분이 이제 윤곽이 잡혔습니다. 배치를 하신 거예요. 몇 번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혼하려고 보냈더니 깨끗하냐. 네. 근데 뭔가 전도된 느낌이네요. 상대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는 되는데 목소리가 집사람 방송할 때 목소리 어때요? 약간 허스키해요. 아나운서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쪽보다는 이쪽이나 그때 뭐 진로 설정까지도 도와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할 거니까 그분이.